고맙습니다. 지난주 광고 드린 대로 이상준 목사님과 홀리임팩트 찬양팀 수동교회에서 어제부터 집회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중보기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 함께 나누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신 이후에 김승수 목사님께서 젊은이가 변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대는 이런 것들을 명령하고 가르쳐라. 그대가 젊다고 해서 누구라도 그대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순결에 대해 믿는 사람의 본이 되어라. 내가 갈 때까지 그대는 성경 낭독과 설교와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여라. 그대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들의 모임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해 받은 은사를 소홀히 여기지 마라. 이것들을 실천하고 이것들을 꾸준히 행하여라. 그래서 그대의 진보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여라. 그대 자신과 가르침에 주의하고 그 일들을 계속하여라. 이렇게 함으로 그대는 그대뿐 아니라 그대의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것이다. 아멘. 젊은이가 변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J4U 공동체 섬기고 계시는 김승수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너무너무 축복하고요. 너무너무 환영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이 있는 인생들마다 하나님께서 이 밤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을 기대하십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만큼이고요.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크고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사람에게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이 밤의 주인공 되시고 이 밤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만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만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 우리는 이번 한 달 동안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화요 성령 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그렇게 생각하듯이 또 이 시대 많은 사람이 생각하듯이 정말 이 시대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어느 곳 하나 성한 곳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나 어둡고 너무나 힘든 시대.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한 주 한 주 이번 한 달 동안 이 시대 이 땅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변화되어야 될 영역 한 가지씩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서 특별히 젊은이가 변해야 한다라고 하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것입니다. 함께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젊은이가 변해야 한다. 아멘. 여러분 왜 젊은이가 변해야 합니까? 그 까닭은 어떤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젊은이들은 현존하는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미래가 어떻게 바뀌는가? 젊은이들이 변하면 미래는 바뀝니다. 지금 20대, 30대를 살아가고 있는 젊은이들, 지금은 아직 내가 주변인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10년 후, 20년 후가 되면 바로 여러분들이, 바로 그 젊은이들이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중심 세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가 바뀌려면 누구부터 바뀌어야 된다고요? 젊은이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 오늘 우리 가운데 젊은이들의 인생이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차근차근 살펴보시겠지만 여러분 시대의 변화, 이 나라의 변화는 거대한 구호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그 변화는 시작되는가? 나로부터 시작합니다. 나로부터. 변화는 누구로부터?
나로부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될 때 이 시대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것은 젊은이는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젊은이는 누구인가. 아까 제가 20대, 30대만 말씀드려가지고 죄송합니다. 여기 40대, 50대 계신데 여러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그래서 젊음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젊음이란 뭔가? 여러분 젊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나이만 젊다고 해서 젊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젊은이는 아름답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르신들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어르신들은 젊은 사람을 보면요, 아무것도 메이크업하지 않아도, 좋은 옷 입지 않아도, 그냥 자다가 금방 일어난 표정일지라도 보면은 이쁘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젊다는 것 그 자체가 너무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젊음은 왜 아름다운가? 그 까닭은요, 젊음에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젊은이에게 아름다움이 있는 것은 그의 미래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가운데는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정치, 경제, 문화, 사회의 지도자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지금은 아직 미완성인 상태지만 앞으로 놀랍게 변화될 수 있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은 누가 젊은가? 누가 젊은가? 나이만 젊다고 젊은 게 아니고요. 미래에 대해서 가능성을 보고 열정으로 달려가는 사람은 누구든지 젊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이는 젊은데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한계를 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은 벌써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10대, 20대, 20대 초반에 이미 내 인생은 앞이 캄캄하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 내 인생에는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인생이 있어요. 그냥 현상 유지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나이는 젊지만 무늬만 젊은 거예요. 진짜 젊은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새로운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인가? 나이는 들었지만, 나이는 비록 20대, 30대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나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내 인생에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은 나이가 들었어도 늙은 것이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을 축복하고 격려합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인생은 80부터예요. 모세는 몇 세 때 부름받았습니까? 80세 때 부름받았습니다. 여기 80세에 계신 분 계십니까? 축복합니다. 인생이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많이 발견해요. 갈렙을 보십시오. 그는 나이가 85세 때 외칩니다. 나에게 이 산지를 주십시오. 외칩니다. 나는 아직도 힘이 있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이 산지를 주실 줄 믿습니다. 갈렙은 영원한 청년이에요.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여러분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삶에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소망을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소망을 품는 한 내 인생은 아직 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그 젊음이 있음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한번 말해주시겠습니다. 당신은 아직 젊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그래서 이 젊은이들이 깨어나면요 세상은 바뀌게 되어 있어요. 60만 젊은 젊은이들이 아니에요. 마음이 젊으신 분들 깨어나고 일어나시면 이 시대가 바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악한 마귀는요 젊은이들이 일어나는 것을 방해해요. 젊은이들이 못 일어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젊은이가 깨어나면 미래가 바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귀는요 젊은이들이 미래를 향해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해 보십시오. 첫 번째 악한 마귀가 젊은이들이 미래를 향해 못 나가게 만드는 첫 번째 방법은요 바로 눈앞에 있는 육신적 쾌락에만 집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바로 눈앞에 있는 육신의 욕심에만 집중해서 미래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마귀는 우리의 인생을 근시안적으로 만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멀리 보게 하십니다. 마귀는 나에게 말합니다.
오늘 이 밤을 불태우라고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기도로만 불태우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지금 이 순간만 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바로 내일, 그리고 1년 후에, 10년 후에, 20년 후에, 그리고 영혼의 관점에서 내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못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욕심을 위해서, 지금 이 순간의 육신적 쾌락에 집중하게 만들어서 영혼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 영적인 안목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관점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눈앞에 있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놀라운 영적인 미래를 볼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관점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눈앞에 있는 것은 비록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미래를 위해서 도전하고 전진하는 젊은이 되십시오. 악한 마귀가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미래를 향해 못 나가게 만드는 또 한 가지 방법은요, 미래를 향한 두려움입니다. 미래를 향한 두려움. 미래를 향한 말로 할 수 없는 두려움을 줍니다. 아직 일어난 일도 아닌데 내 인생이 진짜 망한 것만 같은 그런 두려움을 줍니다. 내가 이것을 시도했다가 망하면 어떡하지? 실패하면 어떡하지? 내가 이러이러한 믿음에 도전을 했다가 내가 해코지를 당하면 어떡하나? 이러한 두려움이에요.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단 한 발자국도 못 나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나는 혼자가 아님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만약 혼자라면 나의 미래는 답답할 것입니다. 나의 미래는 캄캄할 것입니다. 난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크고 놀라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오늘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미래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정말 두려운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정말 두려운 것은 내가 시도했다가 실패하게 될 것이라는 그 사실이 아니에요. 실패는 두렵지 않습니다. 정말 두려운 것은 실패하다가 두려워서 내 인생을 땅에 묻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달란트 비유를 기억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 기억나시죠? 그는 한 달란트라고 하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자원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가능성을 땅에 묻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말로 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 가운데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뜻이 없이, 하나님의 계획이 없이 그냥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생명이 있다면 그 생명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생명 주신 사람마다 그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있는 거예요.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믿음으로 도전할 수만 있다면, 내가 낙망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꿈을 꾸면서 전진할 수만 있다면 내 인생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말씀이 선포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젊음이 깨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으셨던 디모데전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후배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보내주는 서신서입니다. 이때 디모데는요, 아마도 30대 중반 정도인 아주 젊은 목회자였던 것 같습니다. 젊은 목회자로서 목회지를 담당해서 사역한다는 것이 쉽지 않죠. 바로 그에게 선배 목회자인 사도 바울이 젊은 후배 목회자에게, 아직 젊은이 그에게 주었던 권면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될 때 2000년 전에 디모데가 받았던 그 영적인 감동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그 시대에 젊지만 크고 놀랍게 쓰임받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그 권면의 말씀이 우리 인생에 선포될 때 우리 인생도 쓰임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차근차근 어떻게 우리의 젊음은 준비되어야 하는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11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그대는 이런 것들을 명령하고 가르치라. 여기서 이런 것들이란 뭐를 말하냐면은 이런 것들이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전해졌던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다시 말하면은 이렇게 말해 볼 수 있어요.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라. 아멘. 여러분, 이 시대 젊은이를 향한 오늘 본문의 선포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선포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은요, 오늘 우리의 입술의 언어가 바뀌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입을 열면 무슨 말을 하십니까? 여러분, 입을 열면 쉴 새 없이 세상적인 지혜와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원리를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입만 열면 사람들을 쓰러뜨리는 말, 죽이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인생들을 향한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입술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입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지는 인생이에요. 건드리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인생이에요. 건드리면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는 인생이에요. 건드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위로와 격려와 권면의 말이 쏟아지는 인생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렇다면 오늘 우리 입술에 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하는가? 그 까닭은요, 이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는, 이 나라는, 이 민족은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말씀을 보세요. 창세기 1장을 보시면 이 시대와 이 땅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나옵니다. 여러분, 이 땅이 어떻게 창조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은 창조되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해서 빛이 있으라, 궁창이 있으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전에는 이 땅에 아무것도 없는 혼돈과 공허뿐인 상태였어요. 말씀이 선포될 때 비로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놀라운 세상이, 이 세계가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온 우주에 만들어진, 이 온 우주가 창조된 그 재료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온 우주가 지어지는 원리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어졌고 그 말씀의 원리로 만들어진 이 온 우주, 이 시대, 이 땅, 우리의 인생이라면 여러분, 이 땅이 아름다워질 수 있는 그 방법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하면 잘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갈 때 내 인생이 지어진 원리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이 시대는 말씀을 필요로 해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열려서 우리가 있는 가정과 학교와 직장에서 그 말씀 선포하는 입술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선포해야 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은 어떤 건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지상명령, 최고의 명령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명령 속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두 가지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들어있어요. 이것은 오늘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보여주는 두 가지의 영적인 원리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명령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례를 주라는 말은 뭐냐면은 복음을 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영적인 원리가 있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즉 오늘 우리가 뭐를 말해야 되냐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약해보면 오늘 우리가 말해야 될 두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 복음을 선포하고 두 번째,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것입니다. 함께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아멘. 이 두 가지의 소리가 우리의 입술에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복음 전한다는 게 뭐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 이 땅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지상명령이고 우리 모두를 향한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 시대 가운데 증거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왜냐하면 이 시대는 절대적인 기준이 사라진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는 절대적인 것을 주장하면 비판을 당하는 시대예요. 절대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이야기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절대적인 것이 없다고 아무리 주장을 해도 절대적인 것이 존재하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는 사실이에요. 절대적인 것이 있다는 것을 아무리 부정해도 이 시대와 이 땅이 온전하게 세워지려면 기준은 세워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시대가 세워질 수 있는 기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대가 왜 이렇게 혼란한가? 기준이 없기 때문이죠. 마치 이것은 집을 지을 때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을 지을 때 건축을 할 때 기준이 필요해요. 다림줄이라고 하잖아요. 건물은 지표면에서요 수직으로 똑바로 올라가야 합니다.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절대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해서 건물을 세울 때 그 수직의 그 기준, 다림줄이 내려오는 그 기준을 이 건물이 세워질 때 벗어나면 이리저리 아무렇게나 건물을 쌓아 올리면 그 건물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시대 이 땅 가운데 보고 있는 삶의 현실입니다.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리저리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이 시대는 세워져 가고 있는데 절대적 기준에서 벗어난 것들은 무너지기 마련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를 통해서 절대적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여러분이 있는 가정과 학교와 직장에서 증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온 세상이 다 맞다고 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세상이 그건 아니라고 이야기해도 하나님께서 맞다라고 말씀하시면 오늘 우리가 맞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는 인생, 말씀을 선포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새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라. 아멘. 여러분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1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과 믿음과 순결에 대해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되어라. 아멘. 12절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본이 되라. 맨 끝에 나오는 본이 되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지금 젊기 때문에 이 젊은 목회자가 나이 든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이의 연소함에도 불구하고 그 나이와는 관계없이 영적 권위, 영적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을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그 나이가 젊음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 변화를 일으키는 영적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대로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되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본이 되라.
여러분이 본이 되라는 말을 조금 더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삶의 모델이 되라. 아멘. 오늘 우리의 인생에 삶이 바뀌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는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한 종류의 사람은 말만 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한 종류의 사람은 삶이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말만 하면 영향력이 없습니다.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이 여러분 영향력을 가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온누리 교회 하영주 목사님에게서 발견하는 것 아닙니까? 하 목사님 생전에 말씀을 전하시면요. 정말 평범한 말씀, 단순한 말씀, 단 한마디의 말씀을 해도 그 말씀이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을 봐요. 왜 그런지 아시겠어요? 하 목사님은 말씀을 말로만 하지 않고 삶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인생이 어떠한 영역에서 삶의 모델이 되어야 하는가? 오늘 말씀 속에서요 몇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대가 젊다고 해서 누구라도 그대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순결에 대해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되어라. 보시면 다섯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말, 두 번째 행실, 그리고 사랑, 믿음, 순결. 이렇게 다섯 가지가 나와요. 근데 이 다섯 가지 중에서 첫 번째 두 가지 말과 행실은 우리가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보았습니다. 우리의 말이 바뀌고 행실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근데 이 말과 행실이 어떤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하는가?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세 가지의 가치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 믿음, 순결입니다. 한번 말해보시겠습니다. 사랑의 모델이 되어라. 아멘. 오늘 우리의 인생이 사랑의 모델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사랑의 모델이 되어야 하냐면은 이 시대 가운데 사랑의 모델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처럼 사랑을 많이 말하는 시대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많이 말하지만 그러나 진짜 사랑의 의미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시대예요. 여러분 이 시대 사람들이 말하는 그 사랑의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많이 이야기하고 대단히 많이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딱 한 가지예요. 조건적 사랑이에요. 조건적 사랑. 이유가 있고 조건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미모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고 그가 가지고 있는 재력이 있기 때문에 조건이 있기 때문에 배경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을 지금 사랑이라고 부르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한가? 조건적 사랑이 아니죠.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내가 자격이 있고 조건이 있을 때만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하고 연약할 때에도 내 인생이 잘나갈 때만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바닥을 치고 있을 그때에도 오늘 나는 사랑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오늘 이 시대가 원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런 사랑이 이 시대에 가능하지 않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사랑은 어디서만 가능하겠습니까? 그 사랑은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사랑이 세상이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이 되려면 내 안에서의 결단에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이유 없이 조건 없이 베풀어주시는 그 사랑을 경험할 때만 오늘 우리의 인생에 그 사랑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모델을 보여주고 있어요. 무슨 모델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사랑이 뭔지를 발견해요. 사랑은 흘러가는 거예요. 사랑은 흐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로 그 사랑이 흘러와서 그리고 나를 통해서 세상으로 사람에게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근원지는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받지 않은 인생은요,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을 하면 이 세상적인 사랑이죠. Give and take. 내가 주면 그도 나에게 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은 내게서 시작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언제 진짜 사랑이 시작될까요? 그건 내가 사랑하기로 결단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 사람을 정말 사랑해야지라고 결심한다고 해서 사랑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언제 사랑이 될까요? 이유 없이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받을 때예요. 받을 때. 사랑은 받아야 줄 수 있어요. 인간은요, 자기가 받지 않은 것을 줄 수 없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사랑하기가 힘든지 아세요? 받은 게 없기 때문이에요. 부모님에게서 받은 게 없고 친구에게서도 받은 게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게 너무 힘이 들어요. 나만 사랑한다는 생각이 들면 막 피해의식이 생기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사랑이 가능한지를 발견합니다. 내 인생이 어떻게 사랑이 가능한가?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시는 그 사랑을 받을 때 내 인생의 진짜 사랑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이 그 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은요, 받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아직 부족했을 때, 내가 아직 연약했을 때,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정말 인생의 바닥을 치고 있을 때, 아무것도 아니었을 때, 그때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자격 없이 대가 없이 그냥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이 오늘 이 밤 가운데 우리의 모든 10년 가운데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이 밤에 그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야 그 사랑을 간구하십시오. 그 사랑은요, 이미 있는 거예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그 사랑이 내 마음에 넘칠 때 그 사랑은 나를 넘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로 흘러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이에요. 두 번째로 보는 것은 믿음의 모델입니다. 믿음의 모델. 오늘 우리가 이 시대 이 땅 가운데 사랑의 모델이 되어야 하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믿음의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함께 따라해보겠습니다. 믿음의 모델이 되라. 아멘.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믿음이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함께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자막을 통해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믿음은 어떤 거라고요? 바라는 것들의 실체입니다. 여러분 바란다는 게 뭐를 이야기합니까? 바란다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지금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내 지금 있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내 눈앞에 강대상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강대상은 그냥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얘기할 때는요, 지금 없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말해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면 지금 없지만 그것이 현실이 될 거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현실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이 현실보다 크신 분이심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그래서 달라요.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현실의 사람과 믿음의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현실의 사람은 눈앞에 있는 현실만 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현실만 보는 사람을 통해서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눈앞에 있는 현실, 내게 있는 삶의 현실은 언제나 힘들고 어렵기 때문이에요.
이 현실로는 내 인생에 아무런 미래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현실과 다른 현실의 사람과 다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현실이 아니라 현실을 넘어서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그 말의 고백이 달라요. 여러분,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혼비백산하고 떨고 있을 때 여러분, 그곳에 모세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의 고백은 전혀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앞에 있는 홍해를 바라보면서 뒤에서 쫓아오는 애굽 군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다 죽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모세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있는 현실은 똑같았어요. 눈에 보이는 현실은 앞에는 홍해가 막혀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다는 그 현실이었습니다. 현실은 똑같지만 그러나 그 현실에 대한 해석은 달라요. 보는 것이 틀리기 때문이에요. 현실만 바라보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현실만 바라보면 그래서 낭망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삶의 현실대로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은 우리의 예측대로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요, 이 시대는 누가 변화시키는지 아세요? 현실의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변화시킵니다. 아멘.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리더가 가지고 있는 공통된 특징이에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서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골리앗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눈에 보이는 골리앗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더 크신 분이심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무슨 문제를 만나고 있습니까? 어떤 현실을 만나고 있습니까? 어떤 대적을 만나고 있습니까? 낭망스러우시죠? 나의 대적은 왜 이렇게 강한지, 언제나 나보다 세요. 여러분, 그때 용기를 내세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는 그 대적보다, 나를 가로막고 있는 이 문제보다, 이 현실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요,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새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믿음으로 우리 서로에게 한번 선포해 주겠습니다. 당신의 문제보다 하나님께서 더 크신 분이십니다. 아멘. 한 번 더 선포해 주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될지어다. 아멘.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될 때 우리의 인생은요, 우리의 현실을 돌파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의 조건들 넘어서기 시작합니다. 내가 생각할 수 없었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믿음만이 역사합니다. 아멘. 세 번째, 순결의 모델입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순결의 모델이 되라. 아멘. 여러분, 이 순결은 굉장히 중요한 덕목입니다. 특별히 이 시대가 요구하는 매우 중요한 덕목입니다. 순결에 대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영적 순결이에요. 영적 순결.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적 순결. 영적 순결이라는 게 뭘까요? 영적 순결이라는 것은요, 성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영적 순결이란 하나님 한 분만을 선택하는 결단입니다. 여러분, 순결한 것과 순결하지 않은 것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순결한 것은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 순결하지 않은 것은 여러 개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영적 순결이란 뭔가? 내가 섬길 분으로 하나님 한 분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순결입니다. 영적으로 순결하지 않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것은 내가 섬기는 대상이
하나님 말고 또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권세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사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쾌락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명예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꼭 절에 다니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순결한 것은 아니에요. 내가 섬기는 대상에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것이 있다면 영적으로 순결하지 않은 거예요. 성경은 언제나 그것을 영적인 간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아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면 그 사람은 돈을 섬길 수 없는 것입니다.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돈을 섬기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있어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두 가지를 겸해서 섬길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문제가 뭔가요? 그것은 하나님을 안 섬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는 섬겨요. 문제는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거룩한 결단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 섬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높아져 있는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자신의 내면을 돌이켜보십시오. 내 인생 가운데 난 어떤 존재가 최고의 존재입니까? 우린 그걸 금방 알 수 있어요. 내 인생 가운데 최종 결정 기준이 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최종 결정 기준, 내 인생의 최종 결정 기준, 하나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누구를 가장 의지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은 무언가를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자유인은 없어요. 하나를 섬겨야 한다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많은 것들 가운데 하나를 섬겨야 한다면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이 너무너무 자명한 것입니다. 많은 것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를 섬겨야 한다면 대체 누구를 섬겨야 하죠?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넘버원을 섬겨야 한다. 아멘. 넘버3나 4는 곤란해요. 내가 넘버3를 섬기고 있으면요, 넘버2나 넘버1이 나타나면 내 인생은 당황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가장 높으신 분, 내가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이 온 우주에서 가장 높으신 한 분 하나님만 선택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넘버1 앞에서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러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당신을 흔들 수 없을 것입니다. 넘버1이 되시는 하나님, 최고의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보호하시기 때문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면 인생이 복잡해지는 이유예요. 성경을 보시면은 귀신 들린 사람, 군대 귀신 이야기 나오죠. 그 속에 들어있는 귀신이 삼천이에요. 왜 이렇게 많은지 아세요? 하나님 한 분을 섬기지 않고 세상 귀신을 섬기기 때문이에요. 근데 세상 귀신은 너무 많거든요. 예. 넘버 1, 2, 3 정도가 아니에요. 10, 100. 네, 그 다음은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많아요. 예. 근데 어리석은 인생은요, 한 분 하나님을 버려두고서 100번째나 200번째 되는 귀신을 선택한다고요. 어리석은 인생. 100번째 귀신을 선택하면 대체 어쩌자는 이야기예요. 100번째 귀신을 선택하면요, 99번부터 2번까지의 귀신이 다 옵니다. 그래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 3천 귀신이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섬기지 않고 귀신을 섬기면 인생이 복잡해져요. 귀신이 역사하면 삶이 복잡해집니다. 왜냐하면 귀신은 하나가 아니거든요. 때루와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내 생각이 천 갈래 만 갈래로 갈라지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 혼잡한
이 혼란한 상황 어떻게 하면 정리될까요? 100번째나 200번째 귀신을 찾아가면 해결 안 됩니다. 넘버 원이 되시는 하나님, 신 중에 신이 되시는 하나님, 왕 중에 왕이 되시는 하나님, 다른 모든 것을 그 발 아래 통치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을 선택하십시오. 그 하나님이 임하시면 수천의 귀신은 그 즉시 떠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임하면 어둠은 떠나갈 것입니다. 아멘. 영적인 순결. 그래서 이것이 오늘 우리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을 섬기십시오. 그러면 머리가 맑아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을 섬기십시오. 그러면 그 이전까지 그렇게 혼잡했는데 인생의 길이 보이기 시작해요. 오늘 이 밤이 그 밤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 한 분만 섬기겠다 라고 결단하십시오.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한 분만 섬기겠다. 아멘. 오늘 그 고백을 진심으로 하셨다면 지금 이 순간 귀신은 떠나갔습니다. 어둠은 떠나갔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순결과 함께 또 한 가지 중요한 순결이 있죠. 그것은 육체적 순결입니다. 육체적 순결. 성경은 육체적 순결을 매우 강조합니다. 이 시대가 강조하지 않는 가치. 이 시대는 순결이라는 게 도무지 소중한 가치가 아니에요. 오히려 순결한 인생을 바보 취급하는 것이 이 시대적인 현실이죠.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순결한 인생이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순결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순결한 인생이 되어야 하는 까닭, 그 까닭. 그 까닭은요,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이런저런 가르침을 많이 찾아보지 않아도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 사이에 성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모델은 딱 하나인데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 상태.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에서 타락합니다. 타락하기 이전 상태. 즉, 하나님께서 오리지널하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가정을 세우실 때 어떻게 창조하시고 어떻게 가정을 세우고 계신지를 보면요, 우리가 뭘 해야 되고 뭘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금방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가정을 세우실 때를 꼭 기억해 보십시오.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와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맞죠? 확신이 없으십니까? 왜 나에게는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올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누굴 이끌어 오셨죠? 하와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하와에게 누구 주셨습니까? 아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또 다른 아담을 주지 않았습니다. 아담아, 여기 또 다른 아담이 있다. 이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하와에게 또 다른 하와를 주지 않았어요. 하와야, 여기 또 다른 하와. 하와 원, 투?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고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와를 주셨고 하와에게 아담을 주셨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동성애를 왜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아시겠습니까? 성경에 뭐 남색하지 말아라, 이것이 원어적으로 맞냐 틀리냐의 문제를 따지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 성에 대해서 창조하실 때 오리지널한 계획이 뭔지를 보시면 우리는 답을 금방 알 수 있어요. 아담에게는 하와가 필요하고 하와에게는 아담이 필요한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보셔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와를 두 명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하와에게 아담을 두 명 주지 않았어요. 한 명을 줬어요. 한 명. 한 명. 한 명을 주셨다고요. 여러분, 이게 뭐를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그리고 남녀의 관계에, 성에 있어서의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뭔가? 그것은 한 사람을 향한 헌신입니다. 내가 하나님 한 분을 섬기듯이 내가 한 사람을 만나서 그 한 사람에게 내 인생을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게 결혼이고 이게 만남이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또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사이의 성은 언제 이루어지는가? 아담과 하와가 부부가 된 다음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결혼식 장면이 성경에 나오죠. 그 결혼식 장면 창세기 2장에 나오는데 주례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성은 결혼이라고 하는 그 바운더리, 그 한계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가 됩니다. 성은 그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는 하나님의 영적인 방법입니다. 아멘. 그래서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정을 벗어난 관계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입니다. 그래서 혼전 순결을 지키셔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혼전에 난 너무 사랑해요. 괜찮습니까? 안 괜찮아요. 부부가 아니잖아요. 아직. 부부가 아닌 관계 속에서는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여러분 축복할 때 아멘 하면서 좀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혼전 순결을 지키십시오. 아멘. 여러분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또 한 가지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이 성이 왜 하나님이 이 성을 주셨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성은 생명의 탄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은 가정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정 안에서만 생명의 탄생이 축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성에는 왜 기쁨이 있고 성에는 왜 즐거움이 있을까요? 그 까닭은요,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탄생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 때문이에요. 생명의 탄생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 일을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요. 그래서 성은 매우 성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생명의 탄생이 축복받지 못하는 성적 관계는 전부 죄입니다. 어떤 경우죠? 혼전이죠. 혼전에 임신을 하면 생명은 축복받지 못합니다. 낙태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생명을 탄생시키시는 것이고 마귀의 역사는 생명을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런 것을 너무너무 많이 발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요, 헤롯은 두살리아 어린아이를 전부 다 죽입니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모세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역시 마찬가지 바로 왕인 그때 태어난 모든 아이들을 다 죽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죠? 모세를 태어나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모세를 못 태어나게 그 아이들을 죽이는 것은 마귀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태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 어린아이들을 죽게 만드는 것은 마귀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왜 생명의 탄생이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왜냐하면 그 생명의 탄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시대를 변화시키고 이 땅을 변화시킬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켜 세우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리고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태어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탄생이 축복받을 때 그때만 성이 가능한 거예요. 그것은 오직 부부관계입니다. 여러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순결의 결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결의 결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가정들이 아름답게 세워져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축복하시고 이 시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을 탄생시키고 양육하는 하나님의 기관이에요. 이 가정은 그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순결을 지켜야 하는 중요한 이유예요. 가정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아름답게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직 가정을 이루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얼른 가정을 이루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을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정을 세우기 원하시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순결을 지키기로 결단하는 거룩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세 가지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의 모델, 믿음의 모델, 순결의 모델이에요. 삶의 모델이 되는 인생, 오늘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13절 말씀은요, 조금 전에 읽으셨던 11절 말씀에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11절 말씀과 13절 말씀에서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은 뭐가 하나 추가되어 있냐면은 성경 낭독이라고 하는 부분이 추가되어 있어요. 함께 따라해보겠습니다. 성경 낭독. 이게 뭐를 이야기합니까?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그러므로 이것을 한마디로 좀 표현해보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함께 따라해보겠습니다. 내 안에 말씀을 채우라. 아멘. 여러분 내 인생이 변화되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내 안에 채워지는 것이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 인풋이 달라져야 아웃풋이 달라져요. 인풋이 나쁘면 아웃풋이 절대 좋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나쁜 음식, 불량 음식을 먹으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건강해질 수는 없는 거예요. 건강해지기 원하면 어떻게 되죠? 좋은 음식 먹어야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이 바뀌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내 안에 좋은 게 들어와야 돼요. 뭐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은 주일날 한 시간 말씀 듣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매일매일 24시간 365일 우리는 세상의 가르침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각종 미디어를 통해서 들고 다니는 핸드폰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적 가치관의 교육을 지금도 받고 있어요. 24시간 우리는 세상적 교육을 받고 있는데 어찌 주일에 한 시간 설교를 듣는 것으로 충분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매일매일의 삶에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공부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쌓여질 때 나로부터 거룩한 말과 행동이 나가게 돼 있어요. 계속해서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대 속에 있는 은사. 아멘. 14절은 은사를 소홀히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은사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곧 영적인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좀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섬기라. 아멘. 지금 디모데가 목회자로서 섬길 때요. 뭘로 섬겨야 되냐면은 은사로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인간의 힘과 인간의 노력으로 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뭘로 섬기라고요? 은사로 섬겨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섬기면요 언제나 내 힘만큼의 역사가 일어나기 마련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섬기면 하나님의 사이즈만큼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은사로 섬기라는 거예요. 근데 은사는 뭐죠? 기프트,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은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은사는요 성경을 보시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을 보시면 초자연적인 은사들이 나옵니다. 방언의 은사, 그리고 믿음의 은사,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치유, 그리고 능력 행함의 은사, 이런 초자연적인 은사들이 나와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사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종류의 은사가 있어요. 그것은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것들인데 로마서 12장을 보시면은 이런 초자연적인 것들이 아니라 일반적인 내용들이 나옵니다. 가르치는 은사, 긍휼의 은사, 위로의 은사, 다스리는 은사, 이런 은사들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뭐라고요? 이것도 은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가 임한 사람은 은사가 임하지 않은 사람과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는 은사가 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말씀을 가르칠 때 사람들이 이해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지금 말씀이 이해되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일하면 달라져요. 위로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사람을 위로하면 그 사람에게 성령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임하기 시작해요.
눈물을 흘리고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다스리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공동체를 다스리고 리더십을 발휘하면 공동체가 평안해져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은사가 필요하지 않은 영역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와 이 땅을 살아나갈 때 어두운 이 시대에 거룩한 영적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오늘 내 힘과 내 능력만으로는 할 수 없어요. 오늘 거룩한 성령의 은사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의 약속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야기하듯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주님은 우리를 어두운 이 시대 가운데 보내시는데 혼자 보내시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에게 주님의 능력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이 그 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것들을 실천하고 그래서 그대의 진보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여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진보입니다. 진보. 진보. 동그라미 치셔도 돼요. 진보.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성숙 혹은 성장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구절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장하라. 아멘.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인생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성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그 자리에서 멈추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인생이 커가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시대의 거목으로 키우기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옆 사람에게 축복하며 말해주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키우시는 거목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이 온실하는 화초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온실하는 화초는 보기는 좋지만 그러나 비바람이 치면은 쓰러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이 보기만 좋은 온실안의 화초가 아니고 그래서 어려움이 오면 그냥 넘어져버리는 인생이 아니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거목같이 되어서 그래서 비바람이 몰아칠 때 쓰러지지 않는 인생, 비바람이 몰아칠 때 쓰러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견고하게 서서 많은 생명들이 쉬어갈 수 있도록 버팀목이 되어주는 인생, 많은 영혼들에게 생명과 은혜의 통로가 되는 인생,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그런 인생 되기를 소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그렇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아멘. 거목같은 인생이 될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오늘 15절 말씀을 보시면 그렇게 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한 표현이 나와요. 이것은 실천입니다. 함께 따라해보겠습니다. 실천.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알았다면 실천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떻게 실천할 수 있죠? 우리는 결단하면 작심삼일인데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함께 그 원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것이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영적 원리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누가 사는 거라시라고요?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사시는 것이므로 지금부터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결단하면 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하실 수 있으십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현실이 되며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 방법은 매우 간단해요. 내 결단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아멘. 따라하셔도 좋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아멘. 더 의지하면 더 의지할수록 더 능력이 생길 것입니다. 더 의지하면 더 의지할수록 우리 인생은 바뀌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깊어진다는 것은요, 내 결심이 굳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마지막으로 16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대 자신과 가르침에,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대 자신과 가르침에 주의하고 그대의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을 구원할 것이다. 아멘. 세상을 구원하는 영적인 원리. 이 순서를 잘 보십시오. 그대 자신과 가르침에 주의하고. 아멘. 자, 그렇게 했을 때 맨 뒤를 보시면 그대의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것이다. 무슨 말이죠? 다시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영적인 원리입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변화는 나로부터 시작된다. 아멘. 내가 바뀌면 세상이 바뀔 것입니다. 내가 바뀌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을 것입니다. 내가 변하면 우리 가정이 구원받을 것입니다. 내가 변하면 우리 직장이 구원받을 것입니다. 내가 변하면 이 시대가 구원받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그 변화의 자리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원리들을 하나하나씩 선포할 때 여러분 아멘으로 한번 화답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십시오. 삶의 모델이 되십시오. 말씀을 쌓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섬기십시오. 성장하십시오. 변화는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요, 이 시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가운데 그 간절한 소원이 있는 사람들을 좀 초청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바라보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변화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됨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임하여 주셔서 오늘 바로 나부터, 바로 나의 인생부터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나를 말씀의 사람으로 바꿔주시옵소서. 오늘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바꿔주시옵소서. 오늘 나를 순결의 사람으로 바꿔주시옵소서. 오늘 나를 통해서 이 시대 가운데 새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간절한 소원이 있는 사람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여러분의 그 간구와 소원을 외치고 부르짖으며 기도해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밤에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변화와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주 앞에 한번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오늘 나의 인생을 일으켜달라고, 그래서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달라고 간절하게 주여 삼창해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